오늘은 제가 용과 부자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용과가. 이거는 이틀에 걸쳐가지고 네 번에 나누어서 산 거고요. 에콰도르 산이네요. 이게 껍질째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씹어도 될 것 같아요. 몇 개 먹을 수 있겠어요? 전 5개. 다섯 개? 이 개수로 다섯 개? 네. 오, 진짜? 네. 오, 웬일이야? 오케이. 와. 칼 들어가는 게 달라, 지금. 얘는 씨가. 갑시다. 자, 이제 오늘은 용과를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왜 기뻤냐? 이게 3개월 전에요. 제 룸메이트가 용과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가게에 갔는데 이 노란 용과는 파운드당 13불, 분홍빛 이 용과는 파운드당 10불.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샀고, 얘는 이것의 한 배 반만한 크기를 두 개를 샀는데 23달러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먹어보더니 맛은 좋은데 더 사달라고를 못하더라고요. 자, 3개월이 지난 오늘, 이번 주에요. 이 한국 가게에서 이 13불 하던, 파운드당 13불 하던 이 노란 용과를 3불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요, 계속 사대고 있어요.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홀푸드에서 샀어요. 파운드당 6불 99에 팔더라고요. 7불. 대부분 이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맛이,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 단맛이 가장 좋은 게 이 노란색이라고 하네요. 하나는 친구 주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먹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씨가 많이 차이 나죠, 크기가. 일단 이걸 노란 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단맛이 엄청 강하다. 씨가 약간 그 끈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요? 맛이 확 다르다. 맛이, 질감도 다르네요. 질감이 다르네요. 얘는 노란 거는 넣자마자 단맛이 확 느껴지고요. 얘는 딱 넣고 나서 2-3초 지나니까 신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화장품 냄새도 살짝 나고요. 그 씨가, 얘는 좀 약간 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얘는 그 느낌이 좀 적네요. 씨의 양은 이게 더 많죠? 근데 얘는 씨가 커서 그런지 씨를 씹는 느낌도 훨씬 달라요. 너무 맛있어. 얘 수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근데 공통적으로 수분은 둘 다 많다. 이 노란 것과 이것을 비교를 하니까 단맛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요.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100% 이걸 먹겠어요. 참 겉모습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정말 용대가리, 정말 용머리 같지 않나요? 장식으로 써도 되겠어요? 응? 한 개 더 주세요. 과즙이 엄청나죠? 치아 안 좋으신 어르신들 드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이 용과 나무를 줬어요. 심었는데 이 용과 나무가 일반 과일 나무 같지가 않고 선인장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요, 저 머리털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먹만하게 뭐가 달려 있잖아요. 저게 용과예요. 용과가 달려 있는 건데 얘는 꽃이 피었을 때 보니까 노란색이더라고요. 여기 꽃이 있네요. 저기 보이시죠? 아마 이게 노란색 용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용과 나무도 주고 또 가끔씩 용과도 따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먹어보면 보기에는 참 먹음직스러운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 노란 거는 잘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는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이 입안에서 아주 작은 폭죽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다섯 개 먹겠다면서. 이 친구 아까 다섯 개 먹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 둘, 두 개 반 먹고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이 흰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익어 있다 보니까요. 꼭 샤베트 같네요. 그래.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었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맞아. 정말 그 샤베트 같은 느낌 100%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과일을 먹고 나면 입안이 달달하거든. 근데 그 씨가 그걸 또 씻어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 입이 상큼해. 원래는 굉장히 비싼 과일인데 지금 싸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기는 이 느낌이요. 난 너무 행복해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지금 너무 뿌듯해. 겉에 하얀 거 있잖아요. 원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긁히니까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섬유질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것까지 먹을게요. 얘는 못 먹겠어요. 난 분홍색 아직도 남았어. 둘, 셋. 이렇게 저는 노란 거 3개에 분홍 거 1/2개를 먹었는데요. 이 과일이 그렇게 큰 과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상당히 부르네요. 이제 이 과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먹은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과일이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포만감이 있고요. 그 식감이요. 이 씨가 주는 식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그 흰색 부분의 과육이 굉장히 달다. 불의 조화가 엄청나게 좋고 또 수분이 또 굉장히 풍부해요. 제가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수분이 아래에 고여요. 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부분이 꽤 되잖아요. 이렇게 껍질이 꽤 두껍게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면은요, 아 굉장히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만족스럽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발기!